부모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정인을 잘 담기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어떠한 자극적인 요소가 없더라도 누구나가 겪어가는 그런 사랑 이야기들 그리고 주인공들이 처한 그 상황 안에서 내뱉을 수 있는 그런 대사들을 여러분들께서 많이 공감하셨으면 좋겠고요.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.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. 우선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봄밤이라는 좋은 드라마를 만들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거고요.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곧 첫방이 하니까요. 편안하게 드라마를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여러분 세 분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, 기자분들.